한국은 뭐만 하면 불매운동을 해요. 다양한 국가의 출연자들이 나오는 한 해외 방송에서 라이벌 국가라는 주제로 한국과 일본이 붙었습니다. 일본인 출연자는 불매운동을 언급하며 한국은 걸핏하면 애나 어른이나 모두가 징징거린다며 신랄하게 비판했죠. 이에 가만히 듣고 있던 한국인 출연자가 단 한마디로 참교육하자 스튜디오가 발칵 뒤집혔다는데요. 但是呢，我觉得 OK， 阿公阿妈就这样子激动，所以我就还接受。但是呢，我就莫名其妙的是，连年轻人，连国小的学生，他们也开始就日本不买啊，不买日本运动，所以就那个在这。真的有输了一截，他把 level 拉到全世界，全世界 level 我们很好。호날두와 메시, 손오공과 베지터, 그리고 제갈량과 사마이까지 이미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라이벌이라는 점입니다. 라이벌은 서로 대립하거나 경쟁하는 관계를 일컫는 말로 직역하면 경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게는 개인, 크게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라이벌이라 칭하는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우리는 일본을 라이벌이라 생각지도 않지만 역사적으로 얽혀있는 두 나라는 세간에 익히 알려진 라이벌 국가입니다. 이에 한 대만 방송은 라이벌 국가들이 대결하는 토론 자리에 한국과 일본을 초대했다고 하는데요. 방송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인 출연자와 일본인 출연자가 서로에게 불만인 점을 말하면서 어느 나라가 더 잘못했는지 패널들의 판정을 받는 것으로 여태 여러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두 나라 중 드디어 누가 문제인지를 판가름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토론은 일본인 출연자의 성공으로 시작했습니다. 일본인 출연자는 먼저 뭐만 하면 일본 불매운동을 한다 라는 판례를 걸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은 복잡한 역사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곤란하고 민감한 사안이 있죠 라며 하지만 제 생각에는 매번 역사 문제가 언급돼 긴장상태에 들어서면 한국인들은 일본 상품 불매운동에 나섭니다. 예를 들면 유니클로를 사지 않는다든가 일본 맥주를 마시지 않는다든가 말이죠 라며 한국에서 있었던 일본 상품 불매운동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2019년 당시 일본 아베 총리가 대한민국에 대해 수출 통제를 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한국에서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일어났는데요. 당시 불매운동의 여파로 2019년 대일 무역적자는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전의 몇몇 불매운동과는 달리 규모나 의미 면에서 모두 남달랐는데요. 무엇보다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한 정당한 국민적인 대응이라는 점이 가장 주목할 점이었죠. 하지만 일본인 출연자는 일본 뉴스까지 나온 한국 학생들의 불매운동을 언급하며 한국이 과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인 출연자는 학생들이 박스를 하나 두고 그 안에 모든 일본 물건, 예를 들어 펜이나 샤프 등등을 버리고 있었어요. 학교에 모든 학생들이 한 명씩 나와서 버리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라며 한국이 선을 넘었다며 격분했죠. 일본인의 말처럼 불매운동이 전형적인 국수주의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참가자들은 참여를 강요하거나 불참하는 사람들을 친일, 내국노로 몰아가는 등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매운동의 진짜 논점은 따로 있었는데요. 이를 일본인 출연자가 다 말할 때까지 기다린 한국인 출연자의 말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출연자는 일본인 출연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예전 일본의 경제보복이 있고 난 후에 일본의 경제보복이 한국 경제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를 돕고 싶은 마음에 지금까지 일본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요. 라며 정부의 요구사항이 아닌 국민의 자발적 참여라는 것을 밝혔고 그러면서 자신이 작년부터 일본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저희는 모든 역사를 공부해온 사람으로 일본의 이런 태도가 용납이 안 되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라며 일본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일본 상품 불매운동의 원인인 한일 무역 분쟁은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마찰이 커지자 일본이 한국에 단행한 수출 규제 조치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본 제철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 및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및 매각 명령이 일본의 경제 제재 조치의 원인이라 해석했는데요. 이는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한국에 저지른 만행을 부정하는 동시에 그것도 모자라 보복을 가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일본인 출연자가 말한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이야? 라는 태도는 한국인 출연자는 물론 모든 한국인들을 분노케 할 수밖에 없었죠. 자신들의 잘못은 일도 모른 채 한국 탓만 하는 일본인들의 얕은 지식 수준에 한숨만 나오는데요. 한국인 출연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 번째는 방사능 때문이에요. 저는 사실 일본 마스카라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용하던 마스카라는 방사능이 검출되어서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최대한 일본 제품은 피해야겠다고 생각하죠. 라며 불매운동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패널들은 진짜로요? 라며 놀랐고 머쓱한 일본인 출연자는 다 안전한 거야. 엄청 예민하게 구네. 하하. 라며 혼잣말을 했죠. 한국인 출연자가 기세를 이어 일본의 어떤 점이 싫은가? 라는 주제에 관해 얘기했는데요. 한국인 출연자는 방사능 물질로 바다를 오염시킨다 라는 판넬을 벽에 붙이며 준비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한국과 일본은 바로 옆나라로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건 일본 국민들도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라며 일본인 출연자에게 물었고 그도 수긍했죠. 한국인 출연자는 이어 일본 사람들은 해산물을 좋아해요. 게다가 생으로 먹는 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 좀 하고 행동해 라며 일침을 가했는데요. 일본인 출연자는 이에 질세라 우리 정부는 이미 최선을 다했다고 누가 이렇게 지진으로 방사능 문제가 생길지 알았겠어 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출연자는 이건 전 세계의 안전이 걸린 문제라고요. 당신은 오늘 일본인으로 온 게 아니야. 세계 대표로 이 자리에 선 거야 라며 일본인에게 한 방 먹여줬죠. 한국인 출연자의 주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일본인 출연자. 대만 연예인들은 지선 씨가 이 문제를 전 세계의 문제로 우리를 설득시켰어요. 맞아요 맞아 라며 동의했고 이미 승부는 난 것 같다며 바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불보듯 뻔한 만장일치로 일본의 잘못으로 나왔습니다. 일본인 출연자는 결과를 보고 좌절하고 말았는데요. 패널 중 한 명은 우리가 모두 일본을 선택한 건 일본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네가 우리를 설득시키지 못했어 크크 라며 한국인 출연자의 명확한 근거와 설명에 비해 감정에 호소하는 일본인에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대만 방송에서 나온 미니 한국과 일본의 대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두 국가는 항상 크고 작은 마찰을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일본의 황당한 주장에 우리는 할 말을 잃곤 했죠. 하지만 이번 미니 대결에서 봤듯이 일본은 아무런 근거 없는 억지만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해외에서 한국인 출연자처럼 일본을 참교육하는 모습과 더불어 진짜 일본을 참교육하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